결혼을 일찍 하셨네. 네. 남들보다는 좀 일찍 하신 편인데, 우리 엄마는 엄마라고 표현할게요. 나이가 어리셔도. 네. 우리 엄마는 내 앞에 앉으니까 상담 오신 이유가 남편이래. 남편 문제야. 네네. 집안 문제란 얘기죠. 네. 이혼하시려고 이혼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오신 거야? 그리고 우리 남편분 사주 같이 보니까 둘이 사이는 그렇게 좋진 않다고 그래요. 네네. 왜? 이혼하시려고? 아니요, 이혼 생각은 없는데. 이혼 생각은 없고, 다행이고. 남편이랑 잠자리가 안 돼서. 소풍아, 문제. 네. 잠자리를 안 된다, 잠자리가. 네. 만나시는 분 있죠, 따로. 네, 있어요. 미안한데, 뭐 미안할 건 아니지. 뭐 남자분, 그러니까 외도? 외도라고 하죠, 우리가. 네. 엄마가 외도하고 있어. 네. 맞지? 네. 왜? 남자, 저기 남편분하고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않아서? 네, 욕구가 안 채워지니까. 욕구, 부부 관계가 안 돼서? 네. 문제는 없어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 특이점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다거나, 아니면은, 이 남자분한테도 지금 여자가 있다거나, 그래서 둘 사이가 아예 갈라진 건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 욕구가 안 채워진다. 왜? 어떻게 욕구가 안 채워지는데요? 아니, 저는 남편이랑 잠자리도 하고 싶고, 한데, 지금 2달 동안, 2달이 넘게 잠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자꾸 밖으로 돌더라고요. 그렇지. 둘이 싸우셔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사이는 좋아요. 자연스럽게 부부 관계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잠자리, 밤에 이제 한 침대에서 잠자리가 안 된다, 안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외도를 하고 계시다. 혹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새벽 맞나? 아니요. 그럼. 이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내가 거기에 대한 또 답변을 드리지, 답을 드리고. 지금 8명 정도 만나고 있는데, 어우, 이게 몸이 7개였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해가 됐는지 내가 물어볼게. 남편 외에 만나는 사람이 7, 8명이 되는데, 몸이 힘드니까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럼 그게 내 만족을 한다는 얘기네? 네, 지금 남편이랑 사이도 좋고, 남편이랑은 안정적인 거에 좋은 거고. 그러면 우리 엄마는 그렇게 남자들이랑 만나서 외도하는 남자들이 이렇게 다 1, 2, 3, 4, 5, 6, 7, 8 이렇게 있는데 나한테 상담을 왜 왔을까? 남자, 남편 문제하고? 아니, 만족을. 저는 지금 이 생활에 만족을 하는데, 남편이 약간 의심하는 것 같아서. 네, 내가 이해했어. 아이고, 참. 그니까, 요즘 잘 감추고 이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는지. 그래요. 우리들 말로 이거야. 그러니까, 남편이니, 요즘 따라서 조금 이게 뭔가 낌새를 치고, 챈것 같아서, 뭐, 변화가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들통이 나서, 남편하고 깨지지 않을까. 구설 수가 있지 않을까. 망신 수가 있지 않을까?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네. 그러면은 근데 하나 또 여쭤볼게. 8명을 만났는데 몸에 붙인 거 외에는 만족스러워? 네. 몸에 붙이는 거 자체가 힘든 거 아니야, 지금? 힘든데 지금 삶이 만족스러워요. 나름 체계도 잡혀져 있다 그런다. 그럼 요일별로 만나? 네, 요일별로. 아니면은 낮 시간대, 저녁 시간대 해서. 무서워. 무서워. 무섭다, 엄마. 그러면은 남편분이 반대로 다른 밖에서 이렇게 여자를 만난다고 생각 안 해봤어? 네, 남편이 만날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요. 만약에 남편이 그러고 있다 그러면 똑같이? 화나죠. 그럼 이혼할 거야?
아, 이유는 못해요. 남편이 그러고 있어도? 만약에 그러고 있으면은 네. 이혼을 할것 같긴 한데,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뭐 위자료 위자료란 얘기는 재산을 좀 받을 수 있을까? 네. 정신 차려요. 어머. 정신 차려야죠. 지금 다행히 둘 사이에 아이가 없으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혈기도 왕성하시고. 그래, 내가 사주를 봐도 성격은 강하신 분이야. 너무 강해서 그거를 주체를 못하는 거야, 지금 본인이.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 내내 남자 생각, 한달 30일 동안 남자는 잠자리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서 그래. 뭐 근데 제성 욕구가 많은 거니까 그거는 사는 낚시야, 지금. 재밌어요. 잠자리가. 네. 다른 거에 재미를 아예 못 느끼시네. 네, 다른 거 외에는 뭐.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돼. 본인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남자를 만나는 거 외로움이를 그 외로움과 나의 그 쾌락을 푸는 거는 뭐 내가 너 잘못됐어란 말은 솔직히 본인 자유이기 때문에 하진 못한다마는 가정이 있잖아. 가정이 있고, 아유야, 이걸 뭐 말을 내가 해야 되냐 지금? 아니 뭐 본인은 죄책감은 없어? 안 걸리면은 된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이제 조금 남편이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해서요. 내가 상담을 여러 분류의 분들을 봤지만, 건 1년? 1년 만에 대단하신 분을 봤어, 내가 지금. 내 앞에. 일말의 죄책감도 없고, 본인은. 남편에 대한 의리도 있는 거야, 같이 살면서. 사람에 대한 신의, 의리. 그것도 없고, 그냥 오로지 남자의 잠자리.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본인이 지금은. 그게 왜요? 아, 왜라 그러면 내가 진짜 할 말이 없어. 내가 이걸 지금 상담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래. 정신 차려야 돼. 마음에, 이 남자분이 알면 남편분이 알면 얼마나 속상하고 상처가 될까? 그니까 그래서 그거 좀뭐 어떻게 모르게 할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나요? 모르게. 자, 모르게 할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없고, 잘 들어봐요. 내가, 남자 만나시는 거를 줄여봐. 줄이고, 운동을 해봐요. 성욕을. 단데다 풀어. 다른 데다 풀어보란 얘기지.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봤잖아. 런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트레이너, 헬스 트레이너랑 같이 해서 운동을 해본다든가. 헬스 트레이너 보고 또 남자로 보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정신 차려야 돼요. 안 돼, 이렇게 사시면. 아니, 근데 이것도 제 취미생활인데 왜 이게. 아니, 이게 왜 취미라고 생각을 해? 이게 취미가 돼요? 이게 왜 취미가 아니에요? 다른 남자랑 모르는 남, 아니,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진 않겠지. 외간 남자랑 지금 바람 피는 게 취미가 될 수는 없지. 그러면 저는 이 생활을 계속 못 이어나가는 건가요? 그럼요. 못해. 나중에 망신당하고 재판 걸려가지고 남편한테 소방받지 말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지? 지금도 남자 생각 있지? 지금도 상담 끝나면은 또 남자 만나러 가지. 네, 솔직히 자신 없어요. 그러면은 어제도 남자 만나고 왔단 얘기네? 어제도 만났죠? 그럼 오늘도 이거 지금 상담 끝나고 가면 남자 만나? 네, 약속 있어요. 멋져.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 남자들이 이렇게 다른 바람 핀 남자들이 여러 사람, 다른 사람 또 만나고 있는지 알아?
남편분 말고? 모르죠. 다 모르는 거지, 여덟 명. 아, 모르죠. 몰매 맞어. 근데, 야, 그걸 하나도 모를까? 아, 나 진짜 상담, 너 못 일어나겠어. 이제 본인은 이게 잘못된 건지도 몰라. 그냥 취미라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네. 그 본인 정신세계에 내가 한번 들어가고 싶다. 내가 뭔가는 막 보여줘.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얼기설기 엉켜있고 막 이런 거는 보여지는데, 잘 들으세요. 이 얘기는 알아들을 것 같아. 이 삶이 계속 돼가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평생 후회하게 돼. 소방 맞고. 남편이 알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거 좀 모르게 하는 방법 좀. 모르게 하는 방법? 네. 그거를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무속인 측 가고 예방을 해주거나 그러면은 그 선생님들은 못된 선생님이죠. 본인부터 좀 치료를 해야지. 그럼 저 성형을 눌러내는 구슬하자. 굿이요? 응. 근데 그 또 그건 싫을 거야, 본인이. 왜? 돈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 남자들하고 이제 하는 즐거움이 없어진다고 하면 본인은 싫어하겠지.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 생활 지속할 수 있는 방법? 나가. 없어. 나는 그런 거 없어요. 몰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요. 잘못된 거야.